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포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FA컵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는 공격진의 엄청난 부진 끝에 수비수인 페드로 포로 선수의 득점과 함께 정말 간신히 승리를 챙기는 굉장히 힘겨운 경기를 펼치면서 정말 힘들게 FA컵 4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는데, 엔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전반 공격수들의 부진이 심각했음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손흥민 선수의 공백 문제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토트넘 아스포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잉글랜드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버니 FC를 자신들의 홈 구장 토트넘 아스퍼 스타디움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토트넘 아스퍼가 이번 경기에서 상대하게 되는 버니 FC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승 2무 15패로 리그 19위 자리에 위치한 강등권 팀으로서 이미 토트넘 아스퍼는 버니 원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헤드트릭을 포함 5대2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박살을 낸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 명백하게 유리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지만, 3부 리그, 4부 리그 클럽들도 상당수가 남아있는 FA컵 3라운드에서 프리미어리그 클럽을 만났다는 것은 토트넘에게는 어쨌든 아쉬운 돼지눈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아시안컵 차출로 토트넘 아스퍼를 잠시 떠난 손흥민 선수의 부재 속에서 펼쳐진 첫 번째 경기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 아스퍼는 번리를 상대로 거의 압도적인 볼 점유권을 가지고 완전히 지배하는 경기를 펼쳤고, 거의 경기 내내 번리의 골문을 노리면서 몰아치는 경기를 펼쳤지만 브레논 존슨, 히샬리송, 대안 클루셉스키 등 전망 3톱의 예리함에 있어서 굉장한 아쉬움을 보이면서 후반전 막판까지 번번이 득점에 실패했고, 수비수인 페드로 포로 선수가 중거리 슈팅으로 천근 같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간신히 승리를 챙길 수 있었는데요. 결국 이번 토트넘의 승리는 공격수들의 부진을 해결하지 못한 채 수비수인 페드로 포로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해낸 승리였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고민과 숙제가 남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전반 공격수들의 부진이 심각했음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손흥민 선수의 공백 문제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토트넘 아스퍼의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ITV1의 컵대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석을 하든 간에 결론은 다음 라운드로 간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음 라운드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대부분의 볼 소유권과 대부분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약간의 찬스 낭비가 있었다. 내가 말했듯이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다음 컵 대회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페드로 포로의 득점에 대해 우리는 페드로 포로가 이번 시즌에 몇 번 더 골을 못 넣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데, 그는 약간 운이 좋지 못했고 그의 슈팅은 몇 번 골대를 맞았고 그는 시즌 내내 수비적인 경기에 임하며 뛰어났지만 우리는 공격적인 위협에서도 그가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오늘 경기가 진행되는 양상에 따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페드로 포로가 그걸 해냈다. 에릭 다이어의 부재에 대해 그는 어제 훈련에서 부상을 당했다. 이적 관련 문제는 나는 모른다. 에릭은 오늘 훈련을 하지 않았고 부상을 당했고 선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다. 벤 데이비스는 햄스트링을 다친 것 같다. 지오바니 로셀소도 도중에 빠졌지만 그냥 피로해서였으면 좋겠다 라면서 토트넘 아스퍼의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방에서 굉장히 부진했고 찬스를 많이 낭비해서 아쉬웠다는 손흥민 선수의 부재를 크게 느끼는 인터뷰를 남겼고, 벤 데이비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토트넘에게는 또 한 번의 치명적인 부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경기는 정말 공격진의 부진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기였는데, 오늘 토트넘 아스퍼의 공격을 이끌었던 브레논 존슨 선수 또한 자신들의 경기력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몇 번의 기회를 더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아마도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패스 대신 슈팅을 쏘기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그랬거나, 결국 우리가 원했던 다음 라운드로 우리를 데려가는 데는 페드로 포로의 믿을 수 없는 슈팅이 필요했다. 그 골에 대한 행운은 없었다. 매주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가 특히 온도볼에서 가지고 있는 자질을 알고 있다. 가끔 그는 골을 넣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볼을 높은 위치에서 따냈고 그것을 몰고 갔으며 그에게는 옵션이 너무 많지 않았다. 그는 자질이 있고 훈련 중에 슈팅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긴 하지만 오늘은 성공했다. 믿을 수 없는 골이었다 라면서 자신들의 부진에 대해 인정하는 인터뷰를 남기면서 분발을 촉구했고, 동료 선수인 페드로 포로 선수의 슈팅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선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피드백이 필요한 그런 경기였는데요. 물론 토트넘 아스퍼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이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전망 3톱 공격진의 부진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좋은 결과임과 동시에 고민과 숙제가 남는 경기였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번리라는 팀 전력 자체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가장 약한 팀이고, 이런 약체팀에게도 엄청난 고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나서야 하는 공격수들의 분발이 정말로 절실해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